금강승가대 교수 고우익입니다. 법화 광명의 노래는 대한불교 천태종이 코로나19 시대에 힘들고 지친 불자님들에게 음악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선보이는 프로그램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의 종도들은 종단의 소위 경전인 묘범연화경을 전국의 사찰에서 항상 수지 독송하며 법화의 가르침을 실천해 왔습니다. 법화 광명의 노래는 법화경의 가르침을 노래로 옮겨 더 많은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제7화성유품은 제가 작사에 참여한 곡입니다. 묘범연화경 제7화성유품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진점겁전에 대통지승불 때 보살로 계시면서 중생에게 법화경을 설하는 인연을 맺어서 세세로 중생과 함께 태어나 방편으로 교화를 해서 성불케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길을 잘 아는 인도자가 사람들을 인도해서 임시로 만든 성에서 쉬게 한 다음 보배가 있는 곳에 이르게 한다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시로 만든 성은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변화시킨 성을 말합니다. 이 화성유품의 가르침을 가사에 담았고요. 이 곡은 느리고 잔잔하며 경건한 느낌이 듭니다. 법화 광명의 노래 제7 화성유품 함께 들어보시죠.